안녕하세요. 고수영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입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문제를 보시면은 지금 초에서는 양차, 졸, 아이고 이거 뭐 한숨은 끝나죠? 한에서 지금 이길 찬스가 왔어요. 뭐 양차가 있으면 뭐합니까? 이길 찬스가 왔을 때 후딱 이겨버리는 게 장땡이죠. 한이 이기는 방법,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쉽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어디부터 어떻게 장군을 쳐야 될까요? 장군을 이렇게 친다, 내려간다, 그러면은 이렇게 빗장을 불러가지고 지금, 아,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? 이건 안 됩니다. 이거는 실패입니다. 여기서 정답은 장군을 밑에서 치지 말고 빅장을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장군을 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. 만약에 궁이 피해서 빅장을 부른다 그러면 병이 들어가서 끝나게 되죠. 그래서 여기서 궁은 병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. 이때 포가 살포시 넘어가면은 끝나게 됩니다. 궁이 갈 데가 없어요. 그렇죠? 이쪽으로 막길이라 갈 수가 없어가지고 바로 끝나게 됩니다. 그래서 첫수로 장군치고 궁이 먹을 때 포만 넘어가면은 간단히 이기게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